전 세계 에너지 대란 속에 다시 지금 원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예전에는 뭐 짧은 테마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좀 지속성이 계속 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지금 친환경 얘기도 있고 해서 기존에 이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이런 것도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이래서 원자력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눌렸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유럽 쪽이라든가 미국 쪽이라든가 또 일본 쪽이라든가 친환경 관련되어서 원자력이 주목받고 있는 거죠. 특히 SMR이죠. 소형 소형무죠. 원자로죠. 그래서 소형 모듈 원자로죠. 그래서 어떤 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 이유가 한좀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이제 기존에 혁신형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후변화 협약 COP26에서 원전 활용 주요 의제 전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 말씀드린 것처럼 또 프랑스, 영국, 유럽 주요국에서 원전 정책 발표를 했었고요. 또잘 아시는 것처럼 한빛 원전 5호기 발전 재개를 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원전 관련돼서 계속해서 주목할 만한 그러한 테마 또는 내용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로 이제 그 원전을 만약 개발하게 되고 설계할 수 있을 때그 설계하는 쪽이라든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현재 흐름 어떻습니까? 흐름을 보면 총뭐한세 종목 정도 보시면 뭐될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요. 뭐첫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두산중공업이죠.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흐름 뭐 보시는 것처럼 대단히 흐름이 좋습니다. 상방향의 흐름이 나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한전 기술이에요. 뭐 정고점을 치고 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다이나믹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종목 세개 정도만 보셔도 흐름을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후의 흐름도 저는 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 어떤 아무래도 종목일까요? 재무구조 개선이 되고 시장의 이슈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을 봐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실적 얘기하니까 실적 부분을 가지고는 저는 한전 기술을 선호를 해요. 근데 아무래도 기업 이슈 차원에서, 이벤트 차원에서 안 좋았다가 좋아지고 풍력도 하고 원전도 하는 두산중공업이 좀 좋겠다라고 해서 두산중공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그 두산중공업의 흐름을 보시면요. 가격적인 전략은 26,500원인데요. 하단만 좀 제한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 23,000원만 지켜주면은 상방 여력이 있어요. 있고, 그 목표가는 추세 대응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제시하지 않고 꾸준하게 추세 대응으로 보시면은 저는 뭐 두산중공업에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고 보고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더욱더 어떤 뭐 매출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태만 이슈는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